커진다. 아직 몰라서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사는 방법 모르고 파는 방법 모르고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져왔던 습관으로 싼 것만 들였다 사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 있는 종만 죽어라 삽니다. 이런 건다왜 그런 거죠? 생각을 다 바꿔야 됩니다. 제가 생각의 틀을 깨드리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생각의 틀을 깨는데 얼마 걸렸다?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습관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죠? 습관의 힘 한번 걸려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 습관이 쉽게 고쳐질까요? 단타하던 사람이 장기 투자? 아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단 이틀, 3일만 조정해도, 아이고, 전문가님, 나 죽겠습니다. 도저히 못 들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자, 우리 유리원이 어떻게 참아내고, 템플턴하고, 제 방에 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아이고, 나는 성격이 안 맞아. 못 참아. 그래갖고, 홀라당? 예? 3일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트레이더 하려고 그러면 제 방에 들어오면 안 맞죠, 당연히. 그죠? 예, 트레이더 하려고 그러면 제 방에는 안 맞습니다. 제 방에는 좋은 종목을 달고 어떻게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계좌지, 여러분이 급히 빨리 먹어서 번갯불에 콩 튀겨서 어떻게 좀 먹어볼까? 그 다음에 내가 손실이 커졌으니까 그렇게 하면 돈이 빨리 벌리지 않을까? 그러면 제 방에 오면 실패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고쳐서 천천히 복구하고 천천히 뭐가 부자가 된다는 생각으로 간다면 제 방에 오시면 딱 맞습니다. 나는 빨리 먹어야 돼. 그렇게 못 참아. 그러니까 며칠도 못 참아서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본인이 실패 이유를 그래서 뒤집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지금 트레이더를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뒤집어야 됩니다. 또, 내가 장기 투자했는데 실패했다. 그럼 왜 장기 투자한 게 실패했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실패하고 나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요, 분석을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두번 다시 듣기도 싫어해요. 내가 무슨 종목에서 왜 실패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분석 안 하고죠. 그죠? 뭐만 하죠? 아유, 전문가님,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트라우마에 걸려갖고요. 그 얘기만 하면 뚜껑이 열리려고 그럴 테니까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전 속상해서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악착같이 힘들어도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잘못된지를 분석했을 때 드디어 내가 수익은 점점 커지면서 뭔 일이 벌어지죠? 계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에이, 정말이에요? 예, 정말입니다. 계좌가 달라집니다. 자, 요즘에 뭐 한다는 이슈가 되어서 난리친 정부가 비트코인 대책과 현행법상 가능한 규제를 총동원하겠다. 그래서 아주 아우성이 났지요. 그럼 이렇게 비트코인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죠. 바른전자, 포스링크, EID, 위지트, 골드퍼시픽, 이트론, JCN 시스템, 그 다음에 한일네트웍스, 비덴트, SCI 평가정보 등등. 근데 템플턴의 식구는 딱두 종목만 들고 있습니다. 한일 네트워크스 JCN 시스템. 왜 그럴까요? 우리가 비트코인을 위해서 산 건가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업이 돈을 버니까 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덴 동사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래서 돈을 잘 버니까 매수해서 갔더니 뭐 비트코인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주가를 막 끌어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더니 진짜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죠. 그죠?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니까 수혜주라고 쫓아댕기다가 그거 먹다가 물렸어요. 전문가님 물렸어요. 나 물려서 어떻게 팔아야 되나요? 아유,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되는 거죠. 그죠? 템플턴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종목을 사서 들고 갔더니 지네들이 뭘 붙여 갔다가. 그죠? 붙여요. 그러면 또 아우성 나요. 근데 템플턴의 식구들은 뭐예요? 가만히 들고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갈까? 그죠? 그래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식을 들고 가는지를 그걸 배워야 돼요.
그죠? 그걸 배우면, 아, 돈이 된다라는 걸. 오늘 깜짝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손실난 사람은 눈이 번쩍 뜨일 거고요. 제가 그 시뮬레이션한 자료를 딱한 가지는 공개를 오늘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슬슬 같이 2시간 반 동안 맛있는 공부를 해볼까요? 맛있는 공부는 여러분한테 뭘로 보답하죠? 돈으로 보답합니다. 에이, 진짜예요? 전문가님? 예, 돈으로 보답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투자를 해야 돼요. 와, 그러면 슬슬 한번 가보자고요. 맛있는 투자는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했던 실패 이유를 다 뒤집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요? 탐욕과 공포의 산물이다. 하면서 와요. 아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유치원하기 왜 가는 거예요, 저거? 전문가님, 어제도 10% 올랐는데 잘 샀나요? 예. 제이 시연이 어땠나요? 예, 잘 샀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들고 갔으니까 아직도 안 팔았습니다. 돈 버는 기업이니까 동업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한게뭐 있어요? 한일 네트워크스? 아니, 우리는 저런 거잘 몰라요. 뭐 SCI 무슨 뭐 이런 거잘 모릅니다. 주향님도 어서 오세요. 그냥 들고 지금까지 들고 왔어요. 수익이 얼마일까요? 예? 지금까지 들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냥 이렇게 들고 왔어요. 2015년에 사서 지금까지 그냥 쭉 들고 왔습니다. 지금은 백몇 프로가 나 있죠. 이거 상한가에 나가서 한번 잘라먹고 다시 샀대요. 다시 샀는데도 얼마예요? 예. 계좌가 또 와야 되는데 80 몇 프로가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나요? 템플턴의 식구들은 좋은 종목 사서 안 파는 게 일입니다. 상한가를 먹으러 가지도 않습니다. SCI 뭐 뭐죠? 평가 정보 돈을 못 버니까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죠? 뭐 돈을 잘 벌면 저도 들어갔죠. 상한가가 나거나 말거나 저희는 신경 안 씁니다.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요? 템플턴은 이 차트 이거 보고 저는 추천을 안 했어요. 차트는 가게 생겼죠. 하지만 일단 기업을 분석해서 돈을 안 벌면 일단 안 들어갑니다. 적자투성이 기업은 안 삽니다. 유보월드 다 까먹었습니다. 안 삽니다. 1000%가 날아가도 안 삽니다. 그건 저희가 가치는 가치 투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죠? 탐욕과 공포의 산물이다. 제 방에 와서 빨리 급등주 먹으려고 왔다 그러면 실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나가는 분은 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탐욕과 공포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탐욕에 흔들리면 어떻게 되죠? 탐욕에 흔들리면 뭐죠?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탐욕에 흔들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죠. 또, 두 번째.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을 보지 않고 오늘 긍정적인 뉴스만 들어오는 겁니다, 눈에. 나쁜 뉴스는 전혀 사람들은 예를 들어 종목 진단할 때든지 그랬을 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해주는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나쁜 얘기를 한 거를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판단하고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공포에 질리면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하락할 것 같죠? 맞아요? 결국 공포감에 못 이겨서 헐값에 매도하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는 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죠? 공포관님이 밀려올 때 하락하는 지난번에 오죠?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공포감이 돌아올 때 아우성 치죠. 아유, 전문가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뭔데? 아, 시장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아,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시장은 끝난 거 아닌가요? 이러면 이제 사람들은 뭐죠?
공포감이 밀려오니까 주식시장 담대한 마음은 다 없어 도망가고 이제 주식 다 팔아야 되는 건가? 걱정 끌탕을 하고 있죠. 순식간에 며칠 올라오는 사이에 참 이틀 올라오고 코스닥은 하루만 올라왔는데도 이건 뭐예요? 한 원, 투, 쓰리, 3일만 올라왔는데도 아우성이 납니다.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공포감이 몰려오는 하락하는 주식시장에서 담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고수가 되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아이, 전문가님, 그러지 말고 저기 짜릿한 상한가나 그거나 하나 주세요. 상. 템플턴은 상 나가는 거 별로 없어요. 그냥요, 무식하게 들고 간대, 무식하게 커져요. 진짜요? 네, 잠시 후에 볼게요. 오늘 깜짝 공개를 두 개나 할게요. 뭔 진짜 일이나 그 며칠 와가지고 공부한다고 하다가 이제 아유 안 가니까 주가가 안 가니까 뭐요? 그리고 이제는 아유 나하고 안 맞나 봐. 그죠?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러고 이제 단타방에 다시 가는 거죠. 저는 단타가 분명히 아니고 장기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제 어떤 분이 글을 써놨죠. 그죠? 템플턴 방에 단타를 하려고 그랬다면 생각부터 바꿔라. 그죠? 일주 특강을 듣고 나서, 예, 가치 투자는 그런 게 아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들고 와서 부자가 되는 방법이지. 그걸 단타로 해서 어떻게 부자가 됐다고 제 방에 오면 금방 실망할 겁니다. 가치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돈을 잃은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되죠? 자신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잃었거나, 그죠? 가치 투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죠? 한번 써보시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뭘 하는 게 맞나요? 차트를 볼까요? 예? 아니면? 디케이에스 CJ는 아 한글로 바꾸면 멋지겠는데요. 디케이에스 CJ는 이건 무슨 뜻인가? 자, 주식을 안 하는 게 다몽님은 주식을 아 송경재님도 어서 오시고요. 다몽님은 주식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돈을 잃은 사람이면 있네. 백승희님 디케이에스 CJ님이 정답이에요. 가치 투자를 하거나 돈을 잃는 사람은 내가 그 종목이 왜 돈을 잃었는지 기업 분석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잃은 거예요. 그죠? 백옥대박님도 맞는 얘기고요. 돈을 잃은 사람은 기업 분석부터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기업 분석은 할 생각 안 해요. 아니요. 차트로 보니까 갈것 같아. 그냥 차트만 보고 사보지 뭐. 그랬다가 깡통. 참 안타까운 게 우리 지금 어느 분두 분은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몇천만 원을 그냥 깡통 종목만 2천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깡통 종목만. 무슨 종목인지 얘기는 안 할게요. 그왜 그럴 거죠? 기업 분석 안 하고 그냥 추천주 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가 템플턴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물론 차트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죠. 야, 차트가 우선이지 기업 분석이 우선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하고는 또 다르죠. 여러분이 안될때첫 번째가 기업 분석부터 했으면 여러분은 깡통이 안 나요. 종목에서 여러분을 해치지를 않아요. 그래요? 네. 이게 뭔 일이죠? LG전자 우선주죠. 네. 좋은 기업을 매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주가가 악재가 나와도 실적과 관계없이 해당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초지일관님도 어서 오시고요. 과감히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지요? 템플턴의 식구는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또 샀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무료 방송에서 끊임없이 했던 얘기가 뭐냐? 럭키 금성 샀냐?
럭키 금성. 이걸 아는 사람은 5학년이 넘어야 되겠죠. 럭키 금성 샀냐? 안 샀는데요. 럭키 금성 샀어? 없어요. 그 럭키 금성 샀냐고 그랬더니 안 샀대요. 아, 전문가님 떨어졌으니까 사도 될까요? 안 되는데요. 왜안 돼요? 아직 살 때가 안 됐는데. 그냥 삽니다. 아니, 두려워서 떨어지니까 못 삽니다. 사고 갑니다. 또 샀습니다. 올라갔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안 샀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항복했어요.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리는 순간, 쌍바닥 잡았는데, 쌍바닥.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전문가님, 나 항복했어요. 왜 항복했는데요? 기업을 분석 안 했잖아요. 또 그랬더니. 아니, 너무 떨어져서 그냥 다돈 잃을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 삽니다. 아니, 템플턴 식구 여기서 또 사니까, 이렇게 안 사다가 또 사니까, 자기는 팔았는데, 아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참, 속상해서 잘라버리지 말고 더 샀어야 되는데, 잘라버리는 바람에 나는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해요? 잘랐으니. 쳐다만, 올라가는 걸 쳐다만 보는 겁니다. 저걸 사야 돼, 말아야 돼. 아, 이번에, 지난번에 한번 나를 덮쳤는데, 내가 또 팔면 또 덮칠지 몰라. 그러니까 못 사, 못 사. 그러다가 결국 못 샀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파니까 올라가. 내가 사니까 떨어지고. 참, 이건 미쳐. 아,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가님? 에? 지금 하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돈 잃었어요. 제 방에 와서 어떻게 짜릿한 상한가를 먹어보려고 들어왔다가, 그거 아니네? 그러니까 뭐 3일 만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템플턴은 그런 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뭔 일이 벌어졌을까? 그죠? 그럼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트레이더 전문가가 아닙니다. 트레이더 전문가는 트레이더 하고 싶은 사람은 트레이더 전문가한테 가야 돼요. 저는 뭐 그거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신당부하건대 기업을 분석해서 돈 버는 기업하고 하면 트레이더라든 뭐라든 여러분은 깡통이 안 납니다. 부실 기업을 만졌기 때문에 그거 먹으러 갔다 깡통을 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주식 투자는 그래서 마라톤으로 여기고 긴 안목으로 보면 내가 지금 돈을 잃어서 너무 다급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갑자기 단타해가지고, 뭐, 1년 만에 그 잃은 걸다 복구한다는 보장은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공부도 안돼 있는데 갑자기 단타한다고 그 잃은 돈을 다 복구하냐고요. 아니면 더 구렁텅이에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확률적으로 높아요. 동현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자기는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과도한, 그래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안 되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수많은 책들이 얘기하죠.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거죠. 시장이 갈때 거기에 기회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기회가 있는데, 나만 기회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어디세요? 더 터지는 거예요. 더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갈 가능성도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님 너무 잃어가지고요. 그거 복구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느리게 가는 길이 오히려 빠른 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증거 있습니까? 예, 증거 있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전문가님? 확실한 증거를 한번 내놔봐요. 느리게 가는 길이 오히려 빠른 길인지. 그래요? 네. 잠시 후에 뭔가 나오겠죠. 개봉박두인가요? 펀더멘털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인내라는 시간의 종목에 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며칠 만에, 템플턴 방에서 며칠 만에 무슨 엄청난 돈을 벌수 있나요?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나가서 그거 며칠 만에 뭘 깨우치겠어요? 템플턴이 뭘 가르쳐 주는지 눈을 크게 뜨고 들어왔다가는 가서 보니까 아유, 이거 뭐 단타가 아니네. 아유, 돈을 어떻게 기다려? 그러니까 돈을 또 잃어요. 주식 투자는 동업자를 믿고 동업자와 동행하면서 기업의 성장과 함께 과실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행복한 투자가 될수 있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면서 자녀들한테 계좌를 만들어 주라는 전문가가 있어요? 에? 자녀 계좌를 다 만들어 주라고는 그런 전문가가 있나요? 그런 여러분 트레이더 하면서 자녀한테 오늘도 너도 트레이더 해라. 직장 가지 말고. 그게 돈 버는 길이야. 이렇게 가르쳐 줄수 있나요? 못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한테, 아,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투자를 하면 돼. 너는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은 내가 벌어주든지, 네가 좋은 종목에 투자해서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크지. 네가 키웠냐? 이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 갔다 이자 몇푼 받고 앉아서 그거 턱 받치고 몇푼 받겠다고 죽어라 들고 왔는데 어땠어요? 돈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동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봐요. 사마 콘덴서. 지금까지도 매도하지 않고. 350%라 했나요? 여기 500%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가 추가 매수만으로 들고 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진짜예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다면 텐베거를 먹을 꿈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죠. 수익이 인내로 인해서 당연히 자신에게 안겨주는 것이 돈이 된다. 급하게 생각한다고 전부 돈이 되는 건 아니더라. 계좌를 한번 볼까요? 정말입니까, 전문가님? 보실래요? 다 보여주지 못해요. 사마콘덴서 8,582원 매수. 지금 얼마예요? 357%입니다. 우와, 괜찮은가요? 이게 1년 조금 넘은 겁니다. 그죠? 2년째 되는 거예요, 지금. 말이 그 357%요? 아니, 그럼 테스는 얼마예요? 추가 매수했습니다. 추가 매수에서 또 얼마요? 114%요. 왜? 후성은요? 왜? 얼마요? 91% 추가 매수했습니다. 얼마요? 6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삼양식품 추가 매수했죠? 얼마요? 지금 200%가 넘었습니다. 근데 얼마요? 91%뿐이 안 됩니다. 왜? 추가 매수했으니까. 얼마 벌었어요? 그냥 600만 원 벌고 있잖아요. 558만 원. LG전자, 어휴, 80%, 340만 원, 뭔, 뭐예요, S오일, 그냥 들고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손실난 종목도 있잖아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뭐래요? 그냥 들고 가는 거. 여러분이 이런 주식 투자를 하려면 제 방이 맞지만,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돈 돼요,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죠. 돈이 얼마냐, 난 몰라요. 여러분이 투자는 이렇게 하는 게 정석으로 가는 길이에요. 300몇 프로?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불과 예? 불과 언제요? 작년에 샀으니까 뭐죠? 2015년 이때 샀으니까요. 8, 9월 달에 여기서부터 사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팔지도 않고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콕콕 찍어님 어서 오시고요. 팔았나요? 안 팔고 그냥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죽는다고 이제 끝났다고 아우성 치고 그러지만 템플턴의 식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들고 있잖아요. 1년 전에 제 방에서 4개월 공부하고 나가셨다. 다시 들어와서 또 1년 계약하고 또 드시는 분이에요. 왜요? 종목을 해서 들고 가보니까 돈이 되는 걸 알았잖아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가서 공부하겠다고,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하겠다고 1년 계약하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대단하시죠?
자, 이렇게 들고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좌 또 보여줬잖아요. 그 계좌도 나쁜가요? 지금 수익이 무지 났어요. 그죠? 1년 전에.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시 그분이 졸업하고 나왔기 때문에, 9개월을 공부하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 계좌는 모르죠. 얼마나 수익 났을지. 지난번에 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진짜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니고, 그죠? 어디 있어요? 그 계좌가, 이번도 이것도 엄청나고요. 어떤 거지? 네. 자, 이분 계좌도 이거 종목이 다 나가면 안 되는데. 종목이 다 보여줘가지고. 이거 공개를 못하겠네. 지우질 않아서. 지우질 않아서. 이분 거는 지금 얼마에 샀나 한번 볼까요? 네. 삼양식품을 얼마에 샀냐면, 장부가가 41,427원이네. 4만, 그 어떤 분이, 아, 전문가님 계좌 좀 보여주세요. 4만, 이분 다른 계좌인데, 삼양식품이 41,000원인데, 지금 삼양식품이 얼마죠? 볼까요? 삼양식품이 82,700원입니다. 이분이 나갈 때 계좌가 34%였는데 지금 얼마 됐어요? 4만 1000원이니까 얼마 샀나요? 4만. 여기 샀나요? 예, 여기네요. 여기서 산 거네요. 참 기가 막힌 자리에 샀죠. 아이고, 참. 이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수익이 얼마죠?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19% 났네요. 우와, 괜찮나요? 팔았나요? 안 팔았어요. 저는 뭐 노골적으로 농심 팔아다가 뭘 사라? 삼양식품 사라. 저는 뭐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농심 팔아, 빨리. 그래갖고 어디서? 삼양식품 사. 돈 되니까. 이게 뭐 급등 나가버리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들고 간 거예요. 하긴 뭘 했어요. 아, 그분이 이제 얼마치 산 건지 안 봤네. 가만있어 봐. 이거 아니잖아. 그죠? 또 궁금할 테니까. 또 하나, 재밌는 얘기를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그분이 그럼 얼마에 샀느냐? 그분이 어떻게 들고 가야 되는지를, 그럼 얼마치 산 거예요? 네. 300 몇만 원치 샀네요? 근데 지금까지 들고 가잖아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난번 삼성바이오로직스 24만 원, 20만 원 미만에 사서 300만 원 담았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얼마나 갔을까요? 재밌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예. 네. 일부 잘라먹고 여기서 그죠? 24만 원, 그죠? 추가 매수했어요. 지금 얼마요? 아유, 짭짤한데 얼마 수익 났어요? 74% 수익 났습니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이네. 어떻게 저걸 이렇게 떨어져도 안 팔지? 그죠? 오늘 깜짝 공개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러다가 제가 시뮬레이션 자료를 많은 자료 중에 한 가지만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잘 보시죠. 자, 삼성전자부터 1등부터 코스피의 1등부터 10등까지. 또 코스닥의 1등부터 10등까지를 무작위로 어떻게 해요? 500만 원씩 2012년 1월 2일 날 주식을 사서 지금까지 5년, 2016년까지 5년 동안 보유했더니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요? 얼마 났어요? 234%입니다. 1억을 담았으니까 1억이 3억 3,400만 원 됐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돼서 돈을 못 벌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바보짓만 한 겁니다. 그러면 코스피를 안 사고 코스닥이 안 간다고 여러분들은 우겼으니까 코스닥만 샀다고 가정했을 때 1등부터 10등까지만 코스닥만 사면 몇 퍼센트입니까?
600%가 납니다. 코스피는 별로 수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이걸 10년으로 늘려서 해봤습니다. 깜짝 놀라게 여러분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500만원씩 똑같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을 들고 와봤습니다. 똑같이 500만원 담아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은 돈을 못 벌었다면 여러분은 여태 몇까지 헛다리만 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됐다고요? 볼까요? 자, 보시죠. 여러분이 열심히 뭐 차트 보고 사고 팔고 했다고 이렇게 돈 벌었나요? 1등부터 코스피만 했더니 얼마나 하냐면, 이번에 187%. 그것뿐이 안 됩니다. 코스닥을 했더니, 그렇죠. 아니, 최근에 시총 수위로 거꾸로 가서 해본 겁니다. 최근에 시총 순위를, 우리 유리원들이 작년부터 시뮬레이션을 만든 것이, 그러면 2007년, 2006년 1월 2일 날 100만원씩 담아서 2016년까지 들고 왔을 때 코스닥은 자그마치 얼마? 600%가 넘게 납니다. 코스피는 187%가 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돈을 10년 동안 만약에 코스닥 코스피를 500만원씩 1등부터 1등, 10등까지, 코스피 1등부터 10등까지, 코스닥 1등부터 10등까지를 10년을 보유했으면 1억이 3억 5,100만원, 200만원을 법니다. 여러분은 근데 돈한 푼도 못 벌었다면 무슨 짓을 한 거죠? 뭐가 필요한 거죠? 여태까지 헛다리만 짚고 댕긴 거잖아요. 단타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돈 벌었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500만원씩 담고 그냥 주무셨어요. 근데도 얼마요? 3억 5천을 벌어요. 1억이. 코스닥만 샀으면 얼마 돼요? 코스닥은 6억이 넘어요. 코스닥을 1등부터 10등까지만 사서 10년을 보면 6억을 넘게 벌어요. 제가 이런 시뮬레이션을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서 공개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오늘 처음 하나 공개합니다. 무슨 일이 벌었어요? 더 좋은 종목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억이 6억 7천이 됩니다. 100억 대박님, 어떤 기준을 가졌냐고요? 돈 버는 기업으로 하면 되죠. 본인이 실수한 종목, 돈 잃은 종목을 한번 써봐요. 채팅창에다. 돈 버는 기업을 들고 가면 저렇게 돈을 벌어요. 돈 버는 기업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돈 버는 기업을 갖고 가면 돈 벌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리원했던 그 자기 삼촌이 셀트리온에서 10년을, 뭐죠? 뭔일 벌렸어요? 1600만 원을 갖다가 셀트리온 공사해주고 주식으로 2000주를 받았대요. 그게 지금 얼마 됐다고요? 3억. 잘못된 건가요? 템플턴의 시뮬레이션이 잘못된 건가요? 시초님이 논리오류라는데 무슨 어떤 논리오류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녔는데 돈을 못 벌어서 까먹기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답은 벌써 나와 있죠. 공개를 안 하려고 했다.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좋은 종목을 사서 꾸준히 들고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존이라는 분이 왜 그렇게 자꾸만 밥 먹듯이 주식을 사라고 얘기할까요? 비밀은 주식을 사는 데 있는 거지, 파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좋은 주식은 들고 가니까 정말 돈이 되잖아요. 봐봐요, 우리 유리원 이거 지금요, 1년이 넘고 2년이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돈을 까먹었나요?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런 걸 배워야 되잖아요.
안 배우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갑니다. 그죠? 근시안적 처분 효과를 벗어나라. 투자자들이 호가창이나 시세를 확인한다고 주가에 영향을 줄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오히려 자주 주가를 보면 볼수록 근시안적 처분 효과로 인해서 포트폴리오를 조종하는 우를 범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전문가님, 내 계좌를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을 꼴을 못 보겠어요. 저걸 잘라야지, 저걸. 그냥 놔두다가는 수익률만 까먹고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러냐? 본인이 좋은 종목을 안 샀다는 거예요. 돈 버는 기업을 안 사고 무슨 부실 종목을 사고서 장기로 투자한다고 붙들고 있다가 깡통나고 정지되고 2천만 원 까먹고 그다음에 또다시 또더 어리 갔는데 또 단타 치다가 1,600 까먹고 이러고 있어요. 제 방에 계좌가 다 있습니다. 보여달라고는 제 유료방에 오면 다 보여줍니다. 공개적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 습관, 매매 형태, 매매 문화가 그게 바뀌지 않은 한 손실을 보는 패턴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죠? 본인이 갖고 있던 지금까지 매매 습관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던가요? 안 고쳐집니다. 그죠? 단타하던 사람이 갑자기 장기 투자를 하니까 돼요, 안 돼요? 못 기다립니다. 내 수익 속성님, 어서 오세요. 개인 투자들이 성급한 성격, 그죠? 개인 투자들은 거의 다 성급한 성격입니다. 두 번째, 주가 하락 시 이유를 찾기보다는 주가가 왜 하락한지 이유를 찾기보다는 본전 심리의 장기 보유로 대박 놀리러 가는 변동성이 큰 주식 매수를 하거나 어떻게요? 또 턴어라운드를 가장한 부실 종목인지도 모르고 몰빵 투자에다 깡통.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이유만으로 검증해보지도 않고 투자했다가, 어떻게요? 손실, 매매 정지, 깡통.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투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을 매수해서 가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되잖아요. 검증은 투자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는 거예요. 어유, 아빠님, 주진아님,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이런 계좌를 못 만드는 거예요. 손실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손실 끌어안고 있어요? 왜제 방에서 1년 동안 계약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 수익이 뭐 357%, 114%, 90몇 프로, 55%. 에? 잘 들고 가세요. 에덴 동산이. 그죠? 모르겠어요. 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죠? 하이닉스. 위험수위에 와 있죠. 우린 여기서부터 사갖고 가서 지금 198% 났다가 조정받고 있는 거예요. 더 떨어질지 어디 잘 몰라요, 지금. 참, 우리 지금, 뭐죠? 우리 유리원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템플턴이 추천한 무료 추천주 심택이 버렸나요? 안 버렸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추천한 데 그대로예요. 안 팔았어요. 왜 팔아요? 돈 버는 기업에. 아니, 뭐 파라다이스 팔았나요? 안 팔았습니다. 장기로 들고 가야 나중에 수익이 커지는 거지. 지금 당장 이거 먹으려고 그러면 역시 또 단타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79,960원에 왜 사요? 에? 하이닉스를 이런 자리에서 샀어야지. 그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 샀으면 돼. 79,000원이면 여기 위에 가서 샀네? 템플턴은 여기 위에서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유리원들 아무도 여기서 산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죠. 여기서 샀죠. 처음은 여기서 샀고요.
이 추가 매수해서 간 거예요. 아직은 모르니까 절대로 추가 매수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성격이 성급하고 우선 2, 3일만 벌써 떨어지면요. 아우성 납니다. 못 참기 때문에. 그럼 주가가 왜 하락하는지를 이유를 찾기보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죠? 전문가님, 전문가님 따였으니까 손실 나지 않을까요? 손절할까요? 우리 유리원도 당장 이 종목도 그랬습니다. 아유, 진짜 지금 멋있게 나갔죠. 오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봐요, 이거. 전문가님, 전문가님. 저기, 뭐죠? 무료 방송하는데 여기다 귓속말로 얘기합니다. 저는 귓속말을 못 씁니다. 고객만 쓰는 거지. 귓속말. 전문가님 잘라야 되나요? 아니,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예? 손실 나면 어떡해요? 뭘 잘라요? 잘 들고 가시죠?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랬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차,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주식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모릅니다, 저도. 얼마나 올랐어요? 예. 벌써 100%가 넘어갔어. 말 돼요? 근데 잘랐나요? 어떻게 투자하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당장 급해서 먹으려고 그러다가, 손절하고 뭐하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거나 말거나 떨어지거나 말거나 기업이 돈 버는 기업이다. 우리는 맞짱 뜨고 자녀한테 물려주라. 자식한테 물려줄 주식을 사면 아무 걱정 안 된다. 그랬더니 지금 뭐예요? 100%가 넘었어. 수두룩해요. 예. 여러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시안적 손실 효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있던 일입니다. 4천, 4만 5천 원에 본전이랍니다, 본전. 본전에 샀습니다. 걱정 없다고 제가 본전인데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신고가를 내고, 엔도텍이 문제가 됐을, 내추럴 엔도텍이 문제가 됐을 때, 매도합니다. 그랬더니, 매도하세요. 그랬더니, 아, 저는 4만 5천이 본전이기 때문에요. 아직 걱정이 안 됩니다. 걱정 안 된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걱정이 될 텐데요. 그랬더니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 자기는 4만 5천 너무 싸기 때문에 신경 안 쓴대요. 그래서,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떨어지고서 난리가 났죠. 이 떨어지는 자 처음으로 하한가로 떨어지다가 하한가를 풀려줬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JS7497님도 어서 오시고,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그냥 웃다가 박살 났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년, 2년, 3년 동안 갔는데 본전이 어디가 와요? 돈 버는 기업인가요? 아니요. 돈 버는 기업 아니면 템플턴은 안 삽니다. 상한가 먹으러 안 갑니다. 친구한테도 여다 대고 제가. 짤러. 그만 쳐드시지. 내가 그랬습니다. 동창회 만나서요. 그랬더니, 왜냐? 야, 돈못 버는 기업보다 뭘 거다 목숨 걸고 있냐? 종목이, 대한민국의 주식 종목이 돈 버는 기업이 수두룩 빡빡해. 2,000개 종목 중에서. 그 많은 종목 중 골라서, 아니, 삼양식품 사면 안 되냐? 왜 여다 대고 그냥 그걸 먹겠다고 가서 단타 친다고 그 가서 돈 갖다 몇천만 원씩 갖다 집어넣냐? 빨리 나와! 그랬더니, 야, 그거 잘라야 되냐? 알아서 해라. 동창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뭐요? 2년 동안, 아니, 우리 조카한테 또 직장인이 뭐 중국에 수출한다 좋은 일 벌어진다고 이거 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죽고 싶으면 살아. 그래서 이 사람이 4만 5천 지금 본전 왔나요? 아니, 본전 오라고 주식했나요? 3년 동안 뭐 해야 됐어요? 자르라니까 안 잘랐죠. 본전이 아깝다고 안 잘랐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직까지 손실이에요. 기회비용 다 날렸죠. 2016년, 2017년 지시장이 날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돈한 푼도 못 벌고 여기다 이제나 본전 주가, 저제나 본전 주가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죠.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그죠? 이러시면 주식 투자는 망치는 겁니다. 왜 템플턴이 이걸 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여기다 내 조카가 여기 와서, 아니, 무슨 직장 동료가 뭐 중국에 수출하니까 좋은 일이 벌어진다고 사라고. 그렇게 주식 사갖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트레이더지,
네가 트레이드 할수 있냐? 직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있어도 돈 벌까 말까 하는데 직장 다니면서 무슨 트레이드 한다고 잘라먹는다고 세상에 가서 뭐나 샀어요? 신일 사람이나 사.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이거 들고 와서 아니 이거 상 나간다고 이거 급등 나간다고 이거 먹는다고 잘라먹으려고 옆에서 또 직장 동료가 부채질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건데? 그랬더니 아, 신일 산업 샀는데요. 손실이 커졌어요. 그래서. 어, 왜산 건데? 그랬더니 아니 직장 사람이 뭐 이거 올라가면 급등하면 잘라먹고 그냥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냐. 그게 무슨 좋은 기업이라고 거기다 갖다 네가 묻어놓고 뭐 급등하면 잘라먹는다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당장 잘라버려. 아주 그렇게 주식 투자하려면 아예 전화도 하지 마. 제가 그랬습니다. 조카한테. 어떻게 됐어요? 잘라버렸지. 잘라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버렸지. 손실 30% 손실 나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냥 갖다 묻어 이놈아. 팔아다가 이런 거야. 이런 거에 묻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냥 우리 산업 사. 제가 진짜 우리 산업 사라 그랬습니다. 이게 뭐예요? 사가지고 그때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왔는데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을 지금 깔고 있잖아요. 무슨 놈의 주식을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급등 좀 먹겠다고 그걸 잘라 먹으라고 또 옆에서 부채질하니까 홀레당 사버린 거예요. 잘 나가는 종목은 댕강 자르고 뭘 잘랐는지 아세요? 기도 안 찹니다. 모르면 가르쳐 주지나 말지. 그죠? SOE를. 이게 갔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가다가 이놈이 떨어지니까. 안 가잖아요. 가다가 떨어지니까. 이놈을 빨리 자르라고 잘라가지고 기껏 산게 뭐예요? 신일산업. 신일산업 사갖고 30% 마이너스. 얘는 뭐요? 얼마 올라갔어요? 미치는 거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아유, 삼촌 큰일 났어. 왜? 이놈아, 내말안 듣고 너는 또 어떤 사람 말 들었지? 68% 수익 나는 동안 지는 거꾸로 30% 내려간 거예요. 그럼 100% 손실이잖아요. 그렇게 바보 같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돈이 됩니까? 이걸 떨어져도 참아냈을 때 여기엔 벌써 돈이 더 커졌잖아요. 좋은 기업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무슨 좋은 기업인가요? 신일산업이? 급등 나간다고 또 차트를 보다가 아이고 가만 있어봐 신일이 돈 벌어줄 거야 가서 차트로 가서 급등 나간다고 이놈의 상 보고 앉아서 여기서 샀다가 이거 잘라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순식간에 여기서 얼마야 30% 손실 나니까 잘라 그런데 안 잘랐으면 어떻게 했어요 60% 손실 났겠지 이렇게 하면 주식은 안 됩니다 제 방에 와서 당장 샀는데 떨어졌다고 그래서 봐요. 우리 유리원 떨어져도 이걸 그냥 들고 가잖아요. 이거. 뭔진 모르지만. 그래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니까 기업을 믿은 거지 뭘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삽니다. 테마주와 정책주에 목숨을 걸지 마라. 이런 거 바꿔야 됩니다. 화려한 테마에 여러분이 마음을 뺏기면 정작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시장 흐름을 보면 테마와 실적 부진한 종목이 상한가로 뻥뻥 뛰니까 개잡주가 날아간다니까 아유 개잡주 만지려고 했다가 깡통 나는 겁니다. 정말입니까? 개잡주가 깡통 납니까? 예, 한번 볼까요? 진짜 깡통 나는가? 최근에 주시장이 뭐죠? 조정 들어갔다가 뭐죠? 실적 부진한 종목이 상한가 날아가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거 먹으러 갔다가 물려가지고 와장창 떨어지면 전문가님, 나 손실 무지하게 났습니다. 무지하게 났습니다. 테마주 만졌다가 박살 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뭐죠? 현대상선. 우리 위원은 실제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근에 주시장의 흐름을 보니까 이렇게 또 급등 나간다 오니까 좋아가지고 급등 테마 정책주 개인 투자자는 돈 벌기보다는 많은 돈을 잃게 되는 걸 주위에서 수도 없이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곧 자신의 사업을 하는 일인데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면서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이 투자한 회사 사업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다음에 그런 제품이 뭘 때문에 만들어진 건지 미래의 가능성이
판매 가능성이 있는 기업인지, 또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도 자기에 관련된 일은 주식을 안 사고 가서 뭘 가요? 가서 뭘 사냐 하면, 신기하게도 문자 추천전화 받고 앉아 있어요. 리무님,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왜안 됐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방에 손실을 끌어안고 두 사람이나 지금, 한 사람은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입니다. 한 사람은 열 종목을 깡통 났습니다. 한 사람은 또 어디 방에서 얼마 까먹었어요? 1600만 원또 까먹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신기술하면 그 분야의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도 성공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녹화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정책 주고 한진해운이 상폐되니까 정부가 키워줄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몰빵 투자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에휴,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다가 깡통. 예? 정책 스토리에 휘말려 가지고 손절하도록 건의해서 이때 템플턴 방에 왔습니다. 실제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어느 유명한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30년 주식했다고 그러는데, 뭐 현정은 회장이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열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얘가 간다고 몰빵하라 그래서 5천만 원을 몰빵했답니다. 제 방에 와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뭘 어떻게 잘라요? 잘라야 됩니까? 아, 지금 4천만 원 손실이에요. 잘라야지. 그나마 뺏길 텐데. 자신 있어요? 아니요, 저 한진해운이 저 망했으면 이제 얘가 살아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돈못 버니까 힘듭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업이 자본 잠식이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자들은 돈 그냥 계속 빌려줄까요? 자본 잠식이 되는데 돈을 그냥 막 빌려줄까요? 아니면 자본 잠식이 되면 제일 먼저 누굴 죽일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채권자들은 누구를 죽이고 자기가 살까요? 그렇죠. 당연히 감자라서 개인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네 채권은 어떻게 해요? 출자 전환을 시켜버리잖아요. 주식으로 전환해서 갖고 있는 거죠. 주가만 올라가면 내가 팔아버리지. 그리고 채권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기업의 생리인데 어떻게 살려줘요? 어떻게 해요? 전문가님 고민 무지하게 하다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5대 1 감자. 안 잘랐으면 5대 1 감자 20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러다가 주가는 또 12,000 원에서 얼마예요? 지금 5천 원 얼마니까 또 반토막 났습니다. 100만 원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 실제 유리원이 이렇게 깡통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막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도 잘 뭔지 모르는데, 그죠? 초보자들이 그런 걸알수 있을 턱이 있나요? 그죠? 알 턱이 없으니까 매일 당하는 거죠. 부실한 종목 사가지고 매일 당하는 겁니다. 잘 모르는 테마에 눈길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잘 아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아, 우리 그래서 유료원이 전문가니, 왜? 아, 내가 중국에서 LCD 그 사업을 하는 거기에 직장, 예, 중간 도막입니다. 그런데요. 근데 지금 템플턴 방은 왜 오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제가 사실은 주식을 배우지를 않아서 주식 투자는 중국에서, 그래서 여기 문자방에 가서 지금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됐는데? 그랬더니, 아, 이거 뭐 이거 정지돼가고 막 아우성 나는 종목들을 막산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랬더니, 아, 제가 모르니,
아니, 본인이 OLCD 사업에 있으면 거기에 납품하는 회사들 다 알잖아, 그랬더니. 한번 대봐요, 그랬더니. 탑 엔지니어링, 뭐, 베셀, 뭐. 아니, 그럼 그런 종목사 하면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기업이 어떤지 물어봤으면, 샀으면 아무 일도 안 생겼잖아요, 그랬더니. 아, 나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죠? 나는 주식 투자는 그저 문자 추천이라 받고 전문가한테 가면 돈 버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 아는 기업을 매수해야 돈이 되는 거지. 내가 모르는 기업을 매수해서 어떻게 돈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한번 보자고요. 자, 현대상선 그래서 우리 유련이 깡통을 냈습니다. 또 갑니다. 두 번째. 이건 뭐죠? 안진의원입니다. 차트는 제가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라고 재무불량인 기업을 갖다가 정부가 구제할 거라는 믿음 하나만 갖고 여러분이 샀죠. 나 한진해운 때문에 돈 잃은 사람 한번 5번 한번 눌러보시죠. 템프터는 전부 다 추천 안 했던 종목들입니다. 현대상선 한진해운 추천 안 했습니다. 한진해 소액주주가 5만 3,700명에 이른대요. 이들은 보유한 총 주식수가 1억 1,176만 주로 약 1인당 평균 1,900주를 가지고 있고 그때 상폐될 때 어떻게 됐어요? 종가 기준으로 235만 걸로 1년 사이에 약 800만 원씩 손실을 본 겁니다. 들고 가시죠. 한번 가보는 거죠. 욕심내서 많이 사지 마시고. 부실 기업을 샀기 때문에 얘가 뭐예요? 얘가 부실 기업을 샀기 때문에 깡통 난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한개더 보겠습니다. 얘는 무슨 종목이죠? CNS 자산관리입니다. 악그림은 참 멋지죠. 상 나갔으니까 좋잖아요. 예? 악그림이 또다시 상승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기업 분석도 없이 그죠? 예? 주식을 매수한 결과는 뭐죠? 돌아오지 않는 강으로 건넜죠. 이거면 좋아가지고 난리치다가 붙들고 있던 쌍바닥이라고 매수했더니 가짜 쌍바닥으로 더 떨어져서 지금은 정지. 어떻게 됐나요? 어제 12월 13일 결정이 뭐죠? 30억 원 CS 자산한 가상관리 30억 뭐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거기다 또 뭐예요? 5대1 감자. 얘라 이놈아 나를 아주 덮치는구나 덮쳐. 이런 걸안 사야 돈이 되는 거예요. 리무님이 이런 걸 분석하는 법을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얻어 터지는 거죠. 이걸 장기 투자로 들고 있는 사람 다 깡통이지, 뭐예요. 5대1 또 감자 났어. 주식은 왕창 떨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어제 딱 뉴스에 뭐라고 나와요? CNS 횡령 배임에 걸렸지. 그죠? 거기다가 제3자 배정 유상자 30억 한다. 30억 한다 한들. 자, 이 기업이 살아날지 안 살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약하다는 거죠. 왜? 그럼 한번 가보자.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하루에 얼마씩 손실 나는지 한번 보자. 자, 한 달에 한 분기에 얼마씩 손실 나는지 기업 분석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1년에 지금 적자투성이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본금이 얼마예요? 813억입니다. 자본총액은 얼마예요? 178억입니다. 자본잠식이 뭐예요? 한 80%는 자본잠식입니다. 네, 엠벨리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면 한 분기에 지금 318억이 어떻게 됐어요? 당기순이 적자예요. 318억이 다 적자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 자본잠식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얘가 30억 증자, 5대1 감자에서 30억 증자한다 해도 얘는 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영업하기 힘들어요. 금방 살아날까요? 기업 분석 안 하고 그냥 주식 산다고요? 해보시죠. 쉽나? 자꾸 까먹는 거죠.
이놈은 상 나간다고 먹다. 누구네들은 지금 아이고 농심팔하다가 삼양식품 사라고 그랬더니 지금 날라가고 앉아있어. 이게 뭔 일이 벌어진 거야 이게. 이게 도대체. 에? 200%가 넘었으니 말이야. FNF 200%. 이게 뭐예요 도대체. 에? 뻥뻥 날라가 FNF 200% 넘어가. 야, 어디서 사가서 지금까지 들고 있어. 그 얘하고 걔하고 어떻게 갔냐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런 종목을 템플턴이 추천했을 때 사고 들고 갔을 때 이게 무슨 일이 한번 보라고요. 시뻘건 글씨가 하나도 있나요? 188억에 456억에 벌써 3분기까지 440억이야. 돈을 너무 많이 벌어. 그러니까 주가는 뭐예요? 실적에 춤을 추는 거죠. 춤을 추죠. 삼양식품 역시 마찬가지로 너는 한번 돈을 보냐 보자. 돈 벌면 내가 가서 동업할게. 어떻게 해요? 71억, 253억, 벌써 313억이 늘었어. 계속 돈 보니까 주가는 난리치고 그냥 가는 거야. 농심은 왜 덜 갈까요? 돈을 덜 보니까 못 가는 거지. 차트로만 간다고요? 이게 바로 기업의 가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장난 아닌데 FNF, 삼양식품, 아유 가만있어 얘네들은 뭐 하는 거야 다? 대주전자재료 뭐요? 이게 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에? 얘들 왜 이렇게 날아가죠? 삼천당 제약 아유 몰라요. 에? 얘들 돈 안 벌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에? 대웅제약 에? 얘들 왜 이렇게 가는 거죠? 또 나갔네 신고가. 템플턴이 어서 그냥 계속 살아 좋다. 유나이트 제약 뭔 일 있어요 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 있기만 해요. 근데 돈을 벌어요. 뭐 은행주가 안 간다고요? 아 은행주 안 가는구나. 은행주 템플턴이 뭐라 그랬어요? 은행주 간다 걱정마 또 사라. KB금융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에? 어제 어떻게 됐어요? 어제 신고가 또 신고가 나가잖아요. 참 기도 안 차죠. 은행주 끝났다고요? 템플턴이 왜 사라고 그랬을까요? 기준금리 올린다. 또 간다. 더 사라. 참 주도주로 간다. 더 사. 참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안 배운 한 맨날 돈만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이게 지금 얼마의 수익이요? 한 거라고는 돈이 일하게 한 것뿐이 없습니다. 제 방에 와서 당장 예, 한 달 만에 세 달 공부하는 상관에 왕창 돈을 벌려고 그랬다면 제 방에 안 오시는 게 더 낫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붙들고 가면 끊임없이 여러분을 부자로 간다는 거. 아까 시뮬레이션 처음으로 공개했죠. 여러분이 그렇게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실 기업으로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깡통납니다. 5대1 감자 됐죠. 이제 갖고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닥 잡았다고 샀더니 떨어져가지고 감자 5대1 감자하고 제3자전 유상증자에서 살아날까요? 제가 볼 땐 살아나기 당장 쉽지 않습니다. 50억 갖고 얘 지금 영업이 손실 나는 거로 갖고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위험을 회피하는 정도지. 어떻게 여러분이 투자해야 되는지 어떻게 좋은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는지를 배워서 그것이 정석으로 갈 때 여러분은 올바른 투자가 되고 투자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고 어떤 종목을 사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기 전에 잠시 노래 듣고 또 하겠습니다.